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 라는 주어동사 있고, he visited 라는 주어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면서,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what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e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e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세 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이 주요소, 주어, 목적,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를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요.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골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후나 훔이다. 그래서 목적격 훔.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왓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자,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영어는 대명사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관계대명사, who, 또 which, 그리고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즉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The thing, which나 that 이렇게 the thing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일반적인 사물명사 the thing 이 안에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 이렇게 하죠.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왜? the thing이 뭐뭐한 것이니까. 그래서 which, that이 the thing을 수식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what이 영어에서 쓰임이 네 가지가 총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은 what은 무엇으로 쓰여도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다. 즉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주요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이 중요한데 자, what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역할 그리고 what이 명사절 역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형용사절이나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서 자, 저 안에서 명사절 역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명사절 안에서 그런 관계대명사 what이 뭐의 역할을 하냐? 역시 또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what이 이끄는 절이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 보호로 쓰이는데 그러면 이 what은 또 이 what은 이 명사절 안에서 명사절 안에서는 그럼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얘도 대명사 일종이니까 이 안에서 또 what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at의 원리를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I want to borrow thing. 그것을 빌리고 싶은데 그녀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I want to borrow thing 이렇게 돼, the thing. 그래서 it이 which나 that으로 바뀌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것. 왜?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명사일 때는 the thing which, that을 묶어서 뭐가 된다? what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관계대명사 what의 예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그런데 또 명사절 안에서 또 확인 what의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계부사도 나중에 또 이제 부사 역할을 확인하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이때 w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죠? What he told to them 그가 그에게 그들에게 말한 것은 is well known to me 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I know what he wanted to become 자 난 알아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죠.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이번엔 is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 what입니다. 자, that is what made her angry. 저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보호로 쓰였어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어, is의 첫 번째 노우의 목적어, is엔 보호예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자, 첫 번째 주어 명 what은 뭐냐면 이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나온 what은 he want to become.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죠. 여기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made의 뭐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명사절,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도 중요하고 그 명사절에서 와세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독해, 뭐 문장 분석이나 구조, 직독치료에서 중요하고 얘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의 왓도 역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절인 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왓의 주격, 목적격을 보겠습니다. 왓 자체,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왓이죠? 격이 있는 거죠? 자, 주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의 용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람을 나타내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whom, whose의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물일 때 쓰는 which, whose나 of which, 또 사람, 사물이 다 되는, 자,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은, 자, 보시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과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만 있습니다. 왓은, 자, 조심하셔야 될게 왓은 소유격이 없다. 왓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습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자, 요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확인하자면, 다른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주격일 때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가 없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문장의 주요소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이 중요한 거죠. 수식어보다는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을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왓의 격이 뭐냐? 관계란 얘기예요. 관계 내지는 격이라 하면 내지는 역할의 의미죠. 역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이란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 왓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 그랬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왓의 역할이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즉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they didn't know what made her angry에서 이 what이 이끄는 이하의 명사절이 뭐로 쓰였냐면 동사 노우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명사절이고 목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의 역할이 뭐냐, 즉 what의 격이 뭐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명사절 안에서는 mad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에서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죠. 이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왓은 명사절이고 문장의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또 왓의 역할은 뭐다? 주어다. 그럼 주격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라 하면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똑같이 보시면, 자, we know what he studied at the school. 자, 우리는 알아요. 그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얘는 역시 동사 노우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죠? 이 studied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 what은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격, 목적이 물론 형태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한다.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안다. what is studied. 그가 공부한 것. 그래서 what이 studied의 목적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서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즉 what이 들어간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문장 안에서 what이 이제 명사절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what절 안에서 이 what이 또 대명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이 안에서 what이 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비교하는 실전 5분부위 해보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뭐 절대적인 거의 뭐 0순위에 가까운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 두 가지가 구분을 여러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완전한 문장,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호, 동사를 말할 것도 없이요, 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 보호가 필요한 보호, 아니 둘 다 필요한 목적어, 보호를, 아무튼 동사가 필요한 목적어, 보호를 다 갖추고 있는 문장이고요. 즉 이렇게 We know, 우리는 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때 보시면 앞에 접속사를 빼고 요 부분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the earth 주어 있고요, is 동사 있고요, is가 보호인데 보호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인데 보호가 필요해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죠. 즉 얘는 바로 밖으로 빼도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가 주어와 동사가 필요라는 문장 성분, 여기서는 보호죠. 성분을 모두 갖추는 문장이라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를 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반대로 뭐가 하나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거죠. 즉 저 또 what을 빼고 한번 보시면 we mean want를 보시면 얘를 따로 빼고 쓸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want, we mean want, 여자들이 원한다. 근데 뒤에 want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뺄 수 없어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불완전한 걸 뭐가 채워주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접속사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what we mean want가 묶여서 하나의 종속절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서 목적어가 없어요.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 얘기할 땐 접속사 빼고, 이 사실이 중요해요. 빼고 그 문장에서 구조를 보는 거다. 그럼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의 차이점 뭐냐면 대는 말 그대로 접속사, 즉 연결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와는 자 접속사의 기능, 관계란 말이 접속사의 기능이니까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행사 공통적으로 없어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공통적으로 주어, 목적, 보호로 쓰여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왜? 접속사 that은 앞에 쓴 것처럼 연결만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 이하가.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예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종속절 안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명사 문장이고 그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외우세요. 문법이 헷갈릴 때 예문을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또 이 부분만 볼까요? His kind, 완전하죠? 딱 보셔도? 그죠? 그가 친절하다. He has made, 불완전하죠? 딱 봐도 made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도 같아요. 전부 다, 여기 해석을 제가 안 써놨는데 보시면 전부 다 뭐뭐한 것, 뭐뭐한 것,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I know, 나는 안다, that is kind, 그가 친절하다는 것. I know, 나는 안다, what he has made, 그가 만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인데 We can live without water. 자,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어때요? 완전하죠. 완전, 오케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된. 그래서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또 He has great interest in. 딱 봐도 뭔가 빠졌네요. 그죠? 전치사 in이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what.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is not music but dance. 음악이 아니라 춤이다. 자, 하나 더.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에게. 부사죠, 이거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죠? 즉, talked의 내용이 없어요. 대상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he heard, 그는 들었어. What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 what이.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이벤트, 이렇게 조심합니다. Event made her gloomy. 어떤 이벤트가 그녀를 우울하게, 사건이 우울하게 만들었어. 완벽해 보이지만 대서 쓰면 안 돼요.
what 이벤트예요. 무슨 사건이. 그래서 의문,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무슨 사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자, 대표 관계대명사들이죠. 대표적인 what과 which를 구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꽤 많이 나오죠. 네. 자, 보시면, 자, 관계대비 종류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다 아실 거라 믿는데, 자, 주격. 그래서 사람, 사물, 사람, 사물 다 되는 who, which 대시고, 목적격. whom 써도 되는, whom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후도 되기도 하죠. 위치된. 자, 소유격, 소유 관계입니다. 이제 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라고 보죠. 왜냐하면 뒤에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서 후스 명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사실 정확히. 아무튼 사람일 때 후스고 사물일 땐 후스 아니면 오브 위치 씁니다. 사실 사람일 때 오브 히, 오브 훔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후즈를 쓰죠. 자, 문제는 이제 왓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왓을 보시면 왓은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들은 뭐예요? 다 형용사절이죠.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됐죠?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선행사가 없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수식을 하는 선행사가 이 관계대명사 왓 앞에는 없어요. 이것이 이제 다른 관계대명사. 지금 왓하고 위치지만 왓이나 후, 왓이나 that, 왓이나 which와 차이점이 전부 다 이거 하나예요. 왓은 명사절이라 선행사가 없다.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전부 다 앞에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왓이냐 which냐 고를 때는 고를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Please, show 명령문이네요. 나에게 보여줘죠. 삐리리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what you bought yesterday. 네가 어제 산 것을 보여줘.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산 것을 보여줘. 보시면 여기 선행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 여기서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 그런데 I like the dress. 이게 있죠? 나는 그 옷을 어떤 옷이에요? which 아니면 that이죠? He bought for me. bought for me. 그가 나에게 사준 옷을. 그죠? 나는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있죠. dress라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문제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자, 뭐 왓이네 뭐, 그죠? 무조건 왓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왓. 자, 그래서 주어죠. 그러니까 명사절인 what이 끄는 명사절이 주어가 된 거예요.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크게 관심 있는 것은 뭐다? Is not music. 아, 음악이 아니라 dance. 아, 춤이지. dance래요. 자, 그런데 이 위치는 의문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what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을 할 때 어느 것, 어느 사람이란 뜻의 위치가 의문대명사로도 쓰이거든요. 의문대명사는 명사절을 또 이끌어요. 그럼 선생님 의문대명사는 안 되나요? 자, 위치는 언제 쓰이냐면 선택의 대상이 앞에 있어야 돼요. 선택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써요. 위치. 어느 것, 어느 사람. 이렇게 쓸 때 위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what을 고르는 게 맞아요.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문장이 쭉 나왔는데 앞에 뭐 선택의 대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what 위치를 고른다면 그땐 위치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따로 의문대명사 파트에서 what과 which 의문대명사 파트에 제가 따로 5분 후에 정리해 놓을 거고요. 지금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많이 됐다 그럼 정말 훌륭한 거고요. 천재입니다. 천재. 네. Tell me the story. 이거죠. 자, 나에게 말해. 명령문이죠.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예요? 삐리리한 이야기니까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which. You have heard. 네가 들은 이야기.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므로 형용사절이라서 뭐예요? 관계대명사 which. I don't know. 동사가 왔네요. 동사의 목적어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니까 명사절 what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에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에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아,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 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를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뭘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준동사 중에 하나인 분사가 있죠. 준동사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이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즉 이걸 묶어서 분사 구가 되겠죠. 자, 이 분사 구가 있는 문장, 그것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분사, 예를 들어서 ing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사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접속사를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분사구로 바꾼 건데 분사구문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재들을 보면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가 접속사 생략, 그 다음 주어 같은 생략, 근데 동사를 원형의 ing 이 순서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같으면 생략한다. 아, 죄송합니다.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접속 생략이 아니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이거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수능이건 뭐 공무원이건 일반적인 영어 문장에서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접속사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당연히 생략하면 이거죠. 의미의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면 당연히 영어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생략을 못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로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의 부사절은 생략을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 다른 부사절에 비해서 이 시간의 부사절은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유 원인이면 뭐뭐 때문에, 그죠? 양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의 저 부사절에 접속사들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그죠? 뭐뭐 하기 전에, 후에까지, 이후로, 뭐뭐 하자마자 등등의 시간의 접속사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서 혼돈이 오면 생략을 못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문 보세요. 자, when she answered the phone. 자, 그녀가 전화에 대답했어요. 전화기를 다 전화를 받은 거죠. 받았을 때 그녀는 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 answering 이라는 분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answering the phone, she picked up the pen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접속을 생략하면 생략지 접속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라는 when 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 when을 생략하면 다른 의미의 접속사를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만약 그냥 answering the phone으로 쓴다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생략된 것이 before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 펜을 들었다 해도 말이 되고 after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은 후에 펜을 들었다 또 전화를 받으면서 펜을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펜을 들었다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고 그래서 when을 쓰고 when answering the phone 이렇게 써줘야 아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펜을 들었다라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이렇게 쓴 경우를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간 접속사들이 주로입니다. 아,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략을 못한다. 끝으로 꼭 시간의 접속사 아니더라도 생략을 했을 때 말씀대로 의미의 혼돈이 있으면 어떤 접속사라도 당연히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Though I should visit his office tomorrow. 내가 그의 사무실을 내일 방문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I'll bring my work to do. 내가 할 일을 가져갈 것이야.
이런 문장에서 앞뒤 문맥이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접속사 두 개 문장의 관계를 따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물론 앞뒤 문맥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자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이란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 구문이 있을 때 여 앞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남아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또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아닌지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이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아, 과거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함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구이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아,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아,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만 한번 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사의 삼총사,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동사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 시제는 뭐냐? 문장이 동사와 비교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제, 그럼 단순 시제는 언제 쓰고, 자, 완료 시제 언제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자, 단순 시제는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문장의 동사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예요. 이게 포인트죠.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보시면, 자, 단순 시제는 원래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 동사 원형 ing, 또 과거 분사는 being pp인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써서 이제 단순시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완료 시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일 때도 완료 시제 그러면 have pp죠. have plus pp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죠. 그래서 뭐 3층 다듬 has pp 쓰고 과거 완료면 had pp를 쓰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에 가서도 having pp. 똑같이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수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aving pp, having been pp. 근데 일반적으로 단순 시제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having been도 의미의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는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자,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시제입니다. 자,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둘 다 같은 시제예요. 둘 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을 바꿨을 때 부정어는 이제 앞에 not을 그대로 앞에 쓰고요. 접속사 필요 없이 생략, 주어 같은 기가 생략, 동사는 원형이 ing, 그대로 knowing이 되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얘의 시제는 과거예요. 왜? 얘가 과거니까. 자, 수동 볼까요?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서란 뜻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리서 the rock looked like a face. 바위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이 생략하고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고, 근데 being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냐?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수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당연히 현재고요. 과거면 과거고, 이렇게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사구문인데, 자, 완료 분사구문은 뭐냐면 쉽게 말해 문장의 동사보다 아까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had pp죠. 과거 완료, 대과거예요. As he had walked along,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쭉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죠. 자, sat down,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는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어떻게? 원형의 i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walk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가 급히 쓰여졌어요. in haste 과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죠.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같으니까 is, letter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그럼 was니까 원형이 아닌지 being이 아니라는 거죠. being이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being이 아니라. 왜? 얘가 현재인데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면 having bee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 written이 having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얘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아, 생략해도 알 수 있겠다. 뭐 급히 쓰여진 게 당연히 먼저일 테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동사의 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동사 뭔지 알아야겠죠? 자, 준동사란 준동사. 동사에서 만들어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우리는 준동사라 하고요. 얘들을 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not을 준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시킨다. 주로입니다. 물론 never 같은 거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not을 준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시키면 준동사의 부정이 된다. 부정을 강조하기엔 never 혹은 준부정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준부정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not을 쓰죠. 자, 먼저 투부정사. They ultimately decided to go. Ultimately 하면 궁극적으로 마침내 가기로 결정했죠. not을 붙여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는 바랬어. 결혼하기를 바랐어요. 그 여자와. 그런데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 거죠. 또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돕지 말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to 부정사도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나타낸다. 단순합니다. 참고로 이제 예를 추가해 드릴게요. 이렇게 문장이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문장이 이렇게 앞에 오면 주로 뭐 언어니까 100% 아니고 조건의 의미일 때가 있는데 99% 목적으로 하죠. 당연히 부사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때도 not을 이렇게 앞에 붙이죠. 부정이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we have studied harder.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가끔 never를 쓸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not을 쓰는데 never를 쓸 때 어떨 때냐. 좀 의미가 달라요. They went to the forest. 아, sorry. He went to the forest. 그는 숲에 갔습니다. Never to return.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이상하죠?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 된 거죠. 운명. 운명이 뭐냐면 주어가 원하지 않은 결과. 자, 이 의미를 기억합니다. 운명 별거 아니에요. 부사용법 중 운명은 어떤 결과인데 주어가 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제 결과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숲에 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뭐 괴물을 만났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숲에 그냥 살았다든지. 아무튼 운명입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not을 붙이고 이런 운명을 나타내는 특이한 경우에 never 붙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명사 똑같겠죠? I remember making a mistake. 나는 기억해. 실수를 했던 거죠. Remember ing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뭐 했던 걸 기억해요. 실수했던 걸. 근데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not을 붙여서 실수하지 않았던 걸 기억해요. He has a reason for going. 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지. Not going이에요. For. Not for going이 아니라 무조건 바로 앞에. 무조건 바로 앞에 붙인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분사입니다. 똑같아요. 자, people are going. 자, 이거 현재 진행형이네요. 사람들은 not going out because of the rain. 자, 나가지 않을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있다. because of the rain, go out 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분사, 현재 분사 앞에 not을 붙인다. 비동사에 are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I'm taking any chances this time. 자, 그래서 이때도 not을 붙여서 taking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나타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분사구문이죠.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가 쓰인 분사구문. 그래서 그녀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cannot write a letter, 편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유 원인이에요. 아무튼 분사예요. 의미적 기준은 당연히 I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붙인다는 거죠. 앞에.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Don't knowing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don't know 쓴다든지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난만 바로 앞에 붙이시면 돼요.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고 얘를 부정할 때는 거의 주로 앞에 부정어 not을 붙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